네, 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여기는 원호와 원더걸이 함께하는 위니의 옷장 촬영 현장입니다. 이번 MD의 컨셉은 일단 저는 쉼인데요. 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쉼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원더걸을 통해서 휴식과 여유, 그리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천천히 되게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MD에서 그래서 여기 네잎클로버가 있어요. 이 네잎클로버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행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집중해서 한 가지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오랫동안 쳐다봐야만 볼 수 있는 네잎클로버를 제가 보기에는 여유라고 느껴서 여러분들이 꼭 원더걸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원픽은 반바지다. 저는 회색깔 반바지고요. 설명은 필요 없겠죠? 네! 이번 MD에서 위니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파자마입니다. 잠이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잠을 편하게 많이 잤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원호도 함께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내 최애 잠옷은 알몸이다.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이번에 냉감이불로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느끼려면 좀 이렇게 스킨이 좀 닿아야 되지 않나. 네. 자기 전에 누워서 듣기 좋은 노래. 이제 이게 정말로 홍보가 아니라 이번에 앨범 중에서 클로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정말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Never need another heartbreak. I don't wanna be here by myself. Come close, come close, come close. 네, 여기까지. 잠이 안 올 때는 러닝이 최고다. 네, 잠이 안 오시면 그 시간 나가서 한번 동네 한 바퀴 쫙 뛰면은 집에 와서 다시 찬물로 쓱 씻으면 잠이 솔솔 오지 않나. 저의 세안 루틴은 클렌징 오일, 그 다음에 클렌징 폼입니다. 클렌징 오일로 눈과 얼굴 한 방에 지우고, 그 다음에 피지 관리까지. 오늘의 TMI는 계란 후라이 11개에 김치볶음밥을 추가해서 먹었고, 이렇게 원더걸 촬영을 했다. MD에서 좀 되게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리고 좀 일상적이고, 정말 예쁘고, 네, 제가 입었을 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위니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드리는 여유,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더걸과 함께한 위니의 옷장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안녕!